이제 한 주 동안 예배 준비하면서 되게 주일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데 이상하게 또 주일날은 항상 컨디션이 안 좋은데 진짜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가 없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자, 시작하시죠. 매주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사실 제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거는 찬양이에요. 제가 원래 심각한 음치, 박치거든요. 지금은 많이 고쳐지기는 했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전공한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또 성도분들도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과연 이제 은혜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미안한 감정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세션하는 친구들 조금 기분도 좀 띄워주고 함께 즐겁게 좀 하고 싶은데 좀 항상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음악이라는 걸 잘 못하는데 아무리 내가 이 친구들의 좀 관계가 좋고 잘 지낸다고 한들 과연 내가 본질적인 걸 이 친구들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찬양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저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짜요. 특히 이번 주는 제가 헌금을 뽑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찬양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중간에 11조를 뽑으러 갔는데 빨리 갈 데가 있어. 깜빡하고 11조를 안 뽑아왔어. 여러분 전도사도 이래요. 네. 똑같습니다 다. 아, 이번 주에 그 예기치 못한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11조를 낸 날이 아니라서 까먹었어 내가. 그 11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나중에 제 생각과 의견을 좀 영상으로 언젠가 찍는 날이 오겠죠? 튀겼습니다. 튀겼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봤던 애들인데요. 은유야 여기 봐봐. 제가 사실 얘네 교회 올 때마다 엄청 괴롭히고 좀 귀찮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잘 솔직히 안 옵니다. 슬퍼요. 유주야 삼촌이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아니요 정답 알려줄까? 자 갑시다. 오늘 제가 쏩니다. 빨리 갑시다.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카페인데 오늘 애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특별히 커피를 쏠려고. 네. 자 빨리 들어가시죠. 네. 청년들하고 카페 왔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요. 뭐 제가 앞에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할 때는 그냥 뭐 가르치고 저 혼자 말하고 이러면 되는데 다 같이 카페에 모였을 때는 뭐 청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뭐 물음을 준다거나 할 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느냐가 항상 굉장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답을 말해줘야 되는 시점인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항상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카페에 있을 때는 좀 소외되는 친구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막 괜히 조금 소외되고 막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 갈 사람들은 가자 막 이러고 막 하긴 하는데 요즘 또 우리 청년 애들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왕 고참 애들이 가긴 어딜 가냐고 뭐 다들 이런 식으로 좀 아무튼 이런 분위기인데 카페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수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아무튼 이 부분이 항상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커피가 아니라 제 피입니다. 피. 얼마 안 나왔네요. 34,500원. 자, 박수! 간다. 거의 제 유일한 취미생활인데요. 사실 사역을 시작하고 한 5년 정도는 취미생활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좀 많이 아프면서 취미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조금 솔직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기독교인 여성분들 중에 게임 싫어하시는 분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뭐 진짜 세상에서 즐기는 게 없는데 이 가장 싸고 건전한 놀이인 게임마저 못하게 하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 남성들은 대체 무얼 하라는 거냐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게임 선교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실제로 게임하다 저희 교회 전도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신방 겸 이제 게임을 좀 할 때도 있는 편입니다. 너무 나쁘게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게임하면서 내 생각하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영성일기 이제 마지막 날인데 지난 30일 동안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생각하기를 이제 찍으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매일 올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올렸던 영상에 비해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제 영상들이 조금 큐티라든가 신앙 상담이라고 하는 좀 매니악한 부분들을 다뤘다면 영성일기를 찍는 동안은 조금 제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월 한 달 동안 영성일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